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온맘 다해 우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증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온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하며 바로 이곳 대학로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남양주에서 자취하고 있었고요. 또 학교는 광나루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정리하면 집은 남양주, 학교는 광나루, 또 교회는 바로 이곳 대학로.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고민을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요, 차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최대한 기름값을 좀 아껴보고자 하는 마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평균 1년 주행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평균 1년 주행 거리를 계산해 보면요, 약 15,000km 정도 탄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거리를 좀 많이 뛰는 사람들은 1년에 약 2만 킬로미터를 탄다고 해요. 제가 차를 산 지 벌써 4년하고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주행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약 12만 킬로를 탔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요, 1년에 약 2만 7천 킬로, 평균이 1만 5천 킬로인데 제가 1년에 약 2만 7천 킬로를 탄 셈이 되는 거예요. 평균 주행거리를 훌쩍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만큼 매일같이 차를 타고 이리로 저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는 제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 저의 담당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혹시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차를 산 이후에 거의 매일같이 운전하며 사용했지만 목사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지 그것이 익숙할 뿐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차에 대해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익숙하다고 잘 아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익숙하다고 잘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과 잘 아는 것은요,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게 익숙한 것은 저의 차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은 다양한 답변들 또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진 한 가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굉장히 익숙한 물건입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집에 어딘가에 여러분은 성경책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 종이로 된 성경책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꺼내보면 그 핸드폰에 성경 어플 하나씩은 다운받아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잘 주변에 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에 익숙하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익숙하신 그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익숙하다고 잘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익숙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익숙한 사람. 이러한 질문에 아마 대부분은 가족들을 떠올릴 거예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누구보다 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 바로 그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익숙한 것과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익숙한 존재인 사람들, 바로 가족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요, 가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그대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요,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과 두 번째로 부모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 이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좀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한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 십계명에도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은 크게 출애굽기 20장과 32장 두 부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 있죠. 그중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바로 제5계명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신 명확한 계명이자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은 명확한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역시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조언들이 잔소리로 들리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걱정어린 말씀이 괜시리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며 짜증이 나곤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가장 익숙한 부모님이 가장 익숙한 가족들이 가장 먼 관계가 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저는 부모님을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서울로 상경하여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늦은 시간까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을 힘도 없이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분명 나를 걱정하시며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밥은 먹었니? 왜 모든 엄마들은 전화해서 밥을 먹었냐? 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그 말이 또왜 그렇게 짜증이 났을까요? 피곤하고 지친 몸에 괜시리 당연히 먹었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뭘 그런 걸 물어봐? 라며 날카로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서둘러 전화 끊기 바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신경질만 짜증만 낸 나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또다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해 주실래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틈타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틈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요, 본문 1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힌트를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또한 가지 궁금증이 들죠. 과연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는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통해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기억해 주실래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해요. 가장 먼저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요, 우리 안에도 사랑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요, 유한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자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유한한 사랑을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부모님을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이상하게 부모님의 이야기가 잔소리로 느껴지고 또 걱정 어린 조언에 짜증이 나곤 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님을 약하고 악한 인간의 유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사단이 공격하는 감정에 속아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부류의 한 가정을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관계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있고요, 거친 분위기와 삭막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신뢰가 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길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한 죄를 지은 우리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너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왜요? 비록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비록 내가 성장하면서 충분히 하나님께, 아니요, 충분히 부모님께 케어와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그렇다면 그런 유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하는 마지막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한한 인간의 사랑이 아닌 무한한 주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유한한 사랑을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공허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가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로요,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알고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까지 덮는데 감정 하나 덮지 못하겠습니까? 사랑은 죄까지 덮는데 우리의 악하고 약한 그 죄까지도 덮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요. 감정에 함몰되지 않아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유한한 인간의 사랑이 아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자 계명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이제는 자녀들이 아닌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를 향한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눈에 그 힘을 주고 이렇게 막 적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적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대요.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두 번째 메시지는요, 언젠가는 부모가 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 다 함께 따라 볼까요?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십시오. 자,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 또한 너무나도 명확하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양육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본문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는 모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에게는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모들에게는요,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장 그 자체는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 위해, 고생하지 않기 위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면 그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 볼까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의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과 좋은 스펙을 쌓으라 말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의 목표를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최우선이라는 것은 신앙 교육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9년 사역했고 이제 목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난 약 10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동부를 담당했던 때가 있고 또 고등부를 담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왜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데 엄마가 주일에는 학원을 보내고 숙제를 다할 때까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마는요, 저와 같은 부서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아동부 교사 선생님인 거예요. 또 교회의 항존직으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자녀를 예배해 드리게 하는 것보다 공부를 시키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화도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혈기 있는 마음에 어떻게 저 선생님은 저럴 수 있지라는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얼마 전 대학 청년부 목회자들과 함께 온천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온천에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누었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였어요.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 딸은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제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지만 다른 목회자분들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분이 계셨어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교육을 비롯한 공부를 시켜야 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였어요. 우리는 목회자였지만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재능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과감하게 공부를 시키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학력과 스펙, 그리고 집안이 초라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우리의 모든 대화는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지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제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의 제단을 바로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만큼 예배의 제단을 내가 제대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부터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토요일 아직 청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토요일 청년부 예배도 함께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점심 먹기 전에 중고등부 예배, 점심 먹고는 저녁에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최소 일주일에 5번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그때는요 예배가 꿀만큼 달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대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들을요, 교회 어른들이 듣게 되셨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재수를 준비하며 기도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문 옆에 작은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또렷하게 기억해요. 공부는 안 하고 예배만 나오니까 대학에 떨어지지. 예배 들을 시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지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재수할 때도 똑같이 예배할 거야. 내가 재수할 때도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겠어. 오히려 더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더 기도의 탑을 쌓을 거야. 그렇게 재수할 때조차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1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요,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저의 신앙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가장 힘차게 성장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고3과 20살의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며 저를 다듬어 주셨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해주셨고요, 그때 신앙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믿음의 탑을 높이 있게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기를 뽑으라면 저는 망설임도 없이 20살 재수했던 바로 그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은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대학에 합격하였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간증이 아닙니다. 이 간증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세상적인 기준에 못 미치거나 뒤처진다 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된 사람으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통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쉽게 말하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자녀 양육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에 태어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폴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죠.
20대에 기도하려고 할 때 더 학점을 쌓고 토익 공부하고 토익 점수를 만들고 스펙을 쌓는 것들에 몰두하셨다고. 그러한 그 날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 지금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멘토님의 그러한 짧은 간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혹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리더십으로 섬기고 아웃리치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에 시간을 많이 쓰면 세상적으로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 불안함 과감하게 내려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신앙생활에 몰두하며 공부를 좀 덜 하게 되어 세상적으로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바로 서 있고 우리의 기도의 탑이 바로 서 있으면요, 그게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바로 쌓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탑이 높이 있게 쌓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값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인생은 스펙, 학력, 세상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에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청년의 때에 신앙의 깃발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사명의 깃발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깃발, 사명의 깃발, 폴투 두 개의 깃발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세상이 감히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세상이 감히 우리를 조롱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생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자녀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훗날 우리가 꾸릴 가정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 떡 닮은 그 2세들, 그 자녀들도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명확히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러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에 휩쓸리어, 내가 감정에 함몰되어 나의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유한하고 또 조건적인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